짜잔, 대사왔선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방송 제 친구 이서희와 함께 방송 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냥 소소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했던 걸 못해가지고 친구를 모셔서 아, 와킹 왁슨 씨 나와주세요. 제 친한 친구고요.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보여야 되는 거야? 아, 리자 하요. 안녕하세요, 댄스 왁슨입니다. 오늘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되게 특별한 친구는 아니야. 그렇지. 그냥 뭐랄까 뭐가 특별해. 아니. 네, 우리 집에 아시죠? 의자가 없다는 거. 제가 옆집에 가서 의자를 구할 거거든요. 가지 마. 집에 가지 마. 의자를 구해올 거야. 가지 말라고. 형선이랑 가지 말아주세요. 놀고 계세요. 조용히 하세요, 게스트 씨. 아, 왜 자꾸 게스트 불러놓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저번에 민정 씨까지 해가지고. 투명이자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야, 아프지 나, 말라고 내, 내가 옆집에 가서 정성스럽게 의자를 구해올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투명이 내가 편해. 야, 조용히 우리 밥 먹자 시리즈 해야 되니까. 편하게 계세요. 친구야. 다녀오겠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마. 나 핸드폰. 나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의자 있냐고. 아, 지금 물어보고 가면 되잖아. 아니야, 또 들게 나올 것 같아. 혼자 남겨진 거 처음 듣네. A few moments later. 어, 왔네요. 말을 놓고 시작하고. 의자를 빌려왔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어? 어, 너랑 처음 친해지게 된 계기. 행사장에서 어, 동갑이면 친구네 하면서 뒤통수 때렸다고. 나도 기억 안 나는. 그럼 제가 밥을 차려올 거거든요? 어. 그동안 형선이랑 좀 놀고 계세요. 알겠죠? 왜 또 가? 나 박현 줘야 돼, 너. 자,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놓고 먹으면 귀찮아. 내가 평가를 해주도록 하지.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싱거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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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내가 역으로 질문할 거 이렇게 하면 돼. 응. 나한테 그렇게 질문할 게 없어. 트월킹이 뭐냐고? 자, 현관 한번 보여줘. 이제 잘해요. 간다. 아, 또 내가 또. 야, 기다려봐. 노래 깔아줄게. 한, 아, 야. 멋있게 엉덩이 때리고 싶어. 아, 안 돼! 아. 노래 깔아준다고, 새끼야. 기다려봐. 상선아, 경찰 댄스 한번 가자. 경찰 댄스? 저거 나보고 하라고? 돌아갈까? 개 잘한다. 아, 미쳤다. 아, 됐다. 죄송합니다. 어머, 리자가 우리 10개를 감사합니다. 자, 춤은 내가 추고 받아주는 거 네가 받아가네. 진짜 악덕 업주다. 세상에, 진짜 세상에 마상이다. 안 바뀌어. 나 이런 거 해. 자, 우리가 이제 컨텐츠 하나를 이제 하려고 해.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은 다음에 만약에 대답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대답을 했는데 거짓말이면 그때 또 마시고 이해 가시죠? 저요? 썸 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마시고 싶으니까 마실게요. 아, 딴 친구 잘 마신다. 라파이파이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썸 타는 사람이 1m 이내에 있다. 누구? 나? 너? 얘? 하지만 썸 타는 사람이 1m 이내에 없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하세요. 너도 해야. 이건 너도 해. 어떻게 해야 돼? 썸 타는 사람 1m 이내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섭냐? 이게 은근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와! 어, 나 심장 떨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었어. 이게 진짜로 저희 진짜 찐친 소희님한테 억지로 끌려야 됐을 때 빨리 다시 돼. 너 어떡할래? 대답을 해봐. 나한테 억지로 끌려 왔나요? 네. 야야 이거 해 빨리 해라. 너 그런 식으로 너 나한테 억지로 끌려 왔습니까? 네. 아니야, 진짜 나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어. 잘 맞네. 진짜 진심. 잘 맞는다. 오늘 방송하기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그런 것 같아, 재밌어. 와, 너 인성 쓰레기냐? 와, 친구 납치해. 내가 말했잖아. 그 워크샵 방송이 취소돼가지고 그게 기분이 안 좋았다고. 워크샵 방송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인성이 들통났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싫었지. 다른 측면. 억지로 하는 모양이다네. 방송을 억지로 할 거면 왜 해요? 재미도 없게. 잠깐. 소희님 결혼할 뻔한 사람 있었다 없었다? 저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할 뻔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결혼했니? 너 결혼? 너 언제 했냐? 냉장고라도 하나 해주게 해. 작년... 작년? 나 결혼 아줌마 실망이네. 아줌마 실망이라 하잖아. 저는 그겁니까? 그 유부녀입니까? 아니 잠깐만 이거 조금 더 증명을 해보자. 봐봐. 너 물어봐줘. 나 남자냐고 여자냐고. 너 여자냐? 네. 맞췄네. 남자잖아. 파이파이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빤 썩합니다. 숨겨둔 애가 있다 없다. 이빤 썩합니다. 물어봐줘. 똑같이 물어봐줘. 숨겨둔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와 내가 진짜 결혼도 안 한 지금. 야 나 조카 보고 싶다. 조카 있었냐? 너 그냥 조카 그냥. 조카 좀 소개시켜줘. 진짜 아니에요. 진짜 저 호적 보여드려요? 요리를 잘하냐고? 네! 아 얘한테 물어볼까? 제가 아까 그거 해줬잖아요. 그치? 근데 야. 그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해보자고. 대라고. 너 나 대시라고요. 맛있었다고 내가 칭찬해줬잖아. 칭찬인가요? 오. 요리가 맛있었다 없었다? 맛있었다. 난 확실해. 맛있었다.
이거 뭔가 이상해. 아 진짜 이상해. 진짜 진짜 이상해. 저 진짜 이상해. 네가 제일 이상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아 너는 친구 친구 따고 있는 거. 제 친구 형선이는 오늘 여기에 억지로 끌려왔고 심지어 제가 해준 밥도 맛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척을 했던 거네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한두 번이겠어, 그치? 다음에 우리 게스트 또 오면은 이거 해보자. 뭐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아 너무 오고 싶었어. 너무 나와보고 싶었어. 했지만은 다 개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아파. 맞았는데 아파. 마음이 아픈 게? 근데 미안해 서희야. 너 게스트가 민정이 나 끝이야. 안녕하세요. 헬로. 너네가 찐친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불쌍한 척 얘기하지 마.